그거 잘 모른다. 세상이 전부 다 그거로 가지고 지금 가져놀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은 여자는 밖에 못 나오겠어요. 여자가 앞에 나와서 설치면 집구석이 망한다 그랬어. 여자 소리가 밖에 나오지도 못하겠다고. 근데 이게 이제 잘 봐요. 우리가 자손을 지금 낳아가지고 자손을 잘 키우기 위한 때, 그때는 그 사람들이 배우면 안 됐어요. 여자들이 배우면 집구석 망한다고. 근데 이분들이 자식을 낳은 게 누구냐? 2차 대전 이후에 놓은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박근혜 씨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베이비 부머란 말이죠. 2차 대전 일어나고 나서 전후 1세대. 여기 우리예요. 이 사람들을 놓으면서 이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한테 뭘 바라고 있느냐?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자식을 낳아갖고 잘 키워야 된다가 아니고 훌륭한 사람 되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끔 우리가 공부를 시킨다고. 전부 다 남자고 여자고 아주 키우는데 공부를 시키며 키운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면 지식인이 되는데 지식이 되면은 동물들처럼 자식을 낳아가지고 요걸 키우다가 죽어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식인이라는 것은 지식인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걸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네 자식을 키우다가 죽는 게 지식인이 아니고, 지식을 덜 갖추었을 때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잘 키우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훌륭하게 키운다라는 것은 자식을 잘 낳아가지고 잘 키우라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 훌륭한 일을 하라고 키우는 겁니다. 이 사람, 그러면 지금 박근혜 양반이 지금 결혼을 안 했죠? 결혼을 안 하면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풀어보면 나와요.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결혼을 안한 사람은 어디 치우치지 않아서 아주 책임자가 되고, 치우치지 않는다. 내 자식이시면 내 자식한테 치우칠 수밖에 없는 무언가에 집착을 가지고 있는 요게 돼요. 그래서 과거를 잘 돌이켜봐요. 왕들이. 백성들이 저쪽에서 뭐 잘못해갖고 죽으면, 안타깝다 이러고 말몇 마디 하고 칭하해주면 되는데, 내 자식이 죽으려고 하면 난리가 나요. 네 자식은 그래 귀하고 저 백성은 귀하지 않던가 이 말이거든. 여기서 다 실패한 겁니다. 네 자식, 네 가족. 여기에는 이 나라를 팔아서라도 다 주려고 그러고, 내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지금 죽어가는 것은, 통제다. 이걸로 끝나버리거든. 술 한잔 몸에, 내 마음이 왜 이런 거. 이걸로 끝났단 말이죠. 근데 내 가족 중에 누가 요 바늘에 찔려가지고 아프다고 이까고 싸매기만 해도 이거는 백성들 한 2,000명 죽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네. 이래서 왕조가 망한 겁니다. 집안 싸움에, 집안의 욕심에 왕조가 망한 거예요. 우리는 역사가 있다. 역사를 왜 배우는지를 좀 알아야 돼. 대자연의 법칙을 알고 역사를 배우면 단번에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혼자 왜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많은 내 조건이 안 돼서 많은 사람이 없어서 당신은 혼자 왔을 것인가? 아니에요. 당신은 환경이, 나도 그래 하고 싶은 적도 있고, 왜저 이게 반할 만한 오빠가 없었겠어? 예? 오빠 하다가 남편 하면 되는데 왜 없었겠느냐? 최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로. 그러나 대자연이 너를 갖다 쪼우면서 몰고 갔음을 왜 모르느냐? 너는
여장부가 돼서 이 나라의 어머니가 돼줘야 된다. 나라의 어머니고 이 백성의 어머니가 되려면 네 자식이 없어야 돼. 미래의 세상을 열고 나가는 1세대가 첫 발을 내딜 때는 치우침이 없어야 하고 이걸 아주 깨끗하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면서 문을 열어주는데 네가 일조한다면 이 세상은 변한다. 남이 지금 어떻게 보든 이것은 아직까지 내가 실력을 보이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으니까, 지도자로서 일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는 당연한 것도 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네가 그 자리에서 진짜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며 진짜 어머니가 돼준다면 그 일을 하고 나서도 너를 그려볼 것인가? 진짜 이 세상에 필요한 자가 나왔음을 그때 알겠구만 하라. 이것이 서막을 여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인류로 한 발 디디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걸 풀어주겠지만 당신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행보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러한 설계가 나와야 돼. 모두 지금 해내지 못한 일을 지금 당신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 모든 걸 해내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모순을 빚어내고 앞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길을 만들어 주었거든. 이걸 바르게 봐야 돼. 그래서 그 노고 우리 앞에 역대에 하지 못한 분들도 이것이 있었기에 오늘날을 빚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분들도 전부 다 공을 치줘야 되고 고생을 했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성화시켜서 한을 풀어줘야 돼. 과거의 대통령들이 잘못한 걸 절대 지적하면 안 돼. 잘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했던 거야. 그걸 절대 지적을 해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과거의 한계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잘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을 만들 수 있거든. 응? 이제는 이 사회를 절대 욕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알아야 돼. 뭔가를 볼 줄 알아야 사회를 비판하는 자가 아니고 이 속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피어난 것을 알고 우리는 이분들의 한도 풀어줘야 되고 이분들의 공도 치줘야 되고 이런 것들 쓸어 안을 줄 알 때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모른다면 아직까지 더 배워야 되고 그래서 스승을 만나야 되는 거라. 그렇게 안 되면 절대 백성을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하지 않는데 절대 지혜가 안 열린다. 백성을 사랑해야 백성의 길을 안다 이 말이야. 네 자식이시면 그 길을 못 열어. 너는. 그래서 대자연이 하느님이 너를 스스로 그렇게 이끌고 갔음이지 그걸 슬퍼하지 마라.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것이고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이지 네가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거야. 나도 하려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네 소리고 하늘이 너를 하게끔 안 만들었어. 묘하게 털어. 그래서 오늘날 온 거니까 그건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너를 만들어냈습니다. 속을 속에서 너를 수행시키고 키워나온 자가 박근혜입니다. 박근혜는 수행자예요. 수행자가 그는 아픔이 없이 수행했던가? 수행이 뭔지를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래. 절간에 있어야 산속에 있어야 수행이 아니고 저쪽에 저 수도원에 있어야 수행이 아니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자리에서 수행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은 엄청난 수행을 했어요. 말없이 겪었고 함은 또 아직 꽃 피워보질 않았어. 인자 너의 꽃을 피워봐야 돼. 60이 되면 어른이 된 겁니다.
그 나이가 돼서 이제 백성을 사랑해야 되냐? 백성을 전부 다 내 자식같이 쓸어 안아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이 나라의 심부름꾼이 될 것이냐? 그래서 너가 만일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법칙을 알고 기피를 한다면 네 월급부터 없애야 돼. 너가 시작을 해야 돼. 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 머슴이 되지 말라 이 말이야. 백성의 머슴이 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 월급 받는 자가 세경을 받아서 이 백성들한테 세경을 받는데 어째 내가 지도자가 되겠나? 그것부터 폐지해야 돼. 내 거는 폐지하라. 다음부터 누가 받든지 말든지 내 거는 폐지하라는 거지. 그래도 네가 쓸 경비 다 줘. 경비는 다 주니까 월급 받는 자는 되지 마라. 머슴은 한 번 머슴은 영원한 머슴이야. 일꾼이 아니고 지도자가 되라.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너는 스스로 지혜가 열려서 앞길이 보인다. 진정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열어라 이 말이야. 응? 이제 지식인들이 이 사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봐야지. 남녀 차별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지식인이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 지식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는가를 봐야지. 나라의 어머니가 돼서 이 나라를 이제 다시 열어나가는 이런 일을 당신이 한번 해준다면 이 나라를 다시 인태시키는 겁니다. 여성이 꼭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만큼 공부를 해오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박근혜 너가 꼭 그래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공부를 해나온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하늘에서 너를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이걸 무산시킬 거냐? 남녀를 따지기 이전에 없음. 응? 엄청난 고통 속에서 수행을 시킨 사람이 없어. 그래서 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가 이 일을 하더라도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아무 일도 못하게 돼가 있어. 내가 주위의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 주위에 이 사람들이 저절로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내 주위에 착착착착 오게 돼 있어. 하지만 의심하고 고르고 있다면 이 틈바구니에 오만기 다 들어와가지고 내 일을 방해할 것이야.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 진정 백성을 사랑할 줄 알면 이 백성들이 모든 걸 기운으로 정리를 해줘. 네가 지금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을 갖추라는 거라. 그러면 대자연이 다 알아서 해줘. 근데 마음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신이 어떻게 해주지를 못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걸 이 시대에 꼭 여성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이걸 묻지 마. 누구든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한번 해봐. 만일에 나라를 사랑할 줄 모르고 5년 동안 운영을 했다. 네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하늘이 판단해 줄 거예요. 국민을 하늘이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앞으로. 그래서 미래를 여는 지금 시작의 문이야 이게. 이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까지 있었던 일은 그거는 여기에다 댈 수 없는 일이 일어나. 그래서 너가 하는 것은 책임도 크고 여기서 잘못하면 큰 매도 맞게 돼 있으니까 이 분명히 명심해야 돼. 지금은 욕심낸다고 지금 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야. 미래 세상을 천문을 열어나가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인류가 전부다 2012년을 지구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가 이렇게 내려와 갖고 있을까? 잘 보라 이 말이야. 이게 마지막 시대고 내년부터는 인류의 천문을 열어가는 시대. 이때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이 주자가 누구냐 따라 갖고 이 나라에는 빚도 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중요한 시대에 너희들이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라고. 잘못하면 하늘이 천벌을 안 줄 것 같으냐? 중간에 치지 않을 것 같으냐? 분명히 명심해야 될 거예요.